이곳이 주황산에 있는 제3의 폭포이자 용련폭포입니다. 저 높이는 거의 한 15m 20m. 이곳이 용추폭포입니다. 이곳은 주황산에 있는 제2폭포이자 절구폭포입니다. 주황산의 용련폭포입니다. 2단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왔다 와서 지는 게 왔답니다. 왔다는 경북 청송군 주황산맹 공원길 169-7번지에 있는 주황산을 찾았습니다. 주황산에는 대협곡과 세계의 폭포가 있습니다. 오늘 세계의 폭포를 감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황산에 있는 상위 주차장에 주차를 하였습니다. 상위 주차장은 평일에는 1일에 4,000원이고 주말에는 5,000원입니다. 대전사를 거쳐서 대협곡으로 올라갑니다. 대전사 앞에서 바라보는 기암과 장군봉입니다. 주황산은 청송군과 영덕군에 걸쳐있는 해발 720.6m의 산으로서 암봉과 기암 절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황산의 대협곡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살아생전에 한 번은 가봐야 할 아름다운 곳 10경에 속하며 조선 8경 중에 6경에 속하기도 하였습니다. 지금 주황산의 대협곡에 들어섰습니다. 오늘은 주황산의 세계의 폭포를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용추협곡을 지나서 용추폭포와 절구폭포와 용령폭포를 지금부터 감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입니다. 대협곡의 서막입니다. 여기에 폭포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용추폭포가 나옵니다. 대협곡에 있습니다. 저기에 폭포가 보입니다. 바로 이곳이 용추폭포입니다. 주황산에 있는 제1폭포라고도 하는 용추폭포. 용추폭포입니다. 주황산에 있습니다. 제1폭포입니다. 자, 이곳이 용추폭포입니다. 저 위에서 보겠지만은 수심이 그렇게 깊지도 않은 것 같고 폭포의 수량이 많지도 않습니다. 근데 대협곡의 시작점에 있습니다. 용추폭포에서 학소대자교 아들바위 대전사 돼 있죠. 이리 내려가는 길이고 탐방로는 위에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용추협곡이라고 돼 있습니다. 바로 이곳이 용추협곡입니다. 여기가 제1폭포이자 용추폭포입니다. 이렇게 해서 협곡이 형성이 되어 있고 용추폭포가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리고 주황산에 협곡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학소대를 비롯해 가지고 시루봉까지 쭉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멋집니다. 한국의 그랜드 캐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가 뭐 폭포가 저 위에서 몇 개가 형성돼 가지고 이쪽으로 내려옵니다. 뭐 하나 여기서만 봐도 하나 둘 여기 또 크게 돼 있죠. 여기 또 돼 있죠. 그리고 이제 용추폭포가 이렇게 내려갑니다. 이곳이 바로 용추폭포입니다. 바로 근처에서 왔고요. 촬영할 수 있는 가장 근접한 거리입니다. V자 형태로 지금 소가 이루어지네요. 깊이는 한 1-2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용소의 깊이. 수량은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있습니다. 이렇게 대협곡을 이루면서 내려갑니다. 이곳이 절구폭포 가는 길이에요. 비가 버슬버슬 내리는데 폭포는 이곶에서 한 200m 정도 떨어져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드디어 절구폭포에 왔습니다. 대협곡의 오른쪽에 있고요. 이렇게 3단인가요? 예, 용소가 내려와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쭉 내려가는데 물이 수량이 많지 않습니다. 이렇게 있고 저 위에 폭포가 1단, 2단, 3단인 것 같아요. 멋지네요. 절구폭포입니다. 절구처럼 생겼다 해서 절구폭포인 듯해요. 이곳은 주황산에 있는 제2폭포이자 절구폭포입니다. 아래로 떨어지는
높이는 한 2, 3m 정도 되고 중간에 움푹 패여가지고 이렇게 절구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 위에 둥근 구멍 사이로 또 물이 빠져내려옵니다. 이렇게 해서 폭포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게 바로 주황산에 있는 절구폭포입니다. 아, 높이는 2, 30m 정도 될 듯합니다. 아래보다 중간에 저기에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분폭해졌고 위에서 내려옵니다. 정말 멋지네요. 이곳이 바로 절구폭포입니다. 여기 소도 깊이는 한 1, 2m 정도는 될 듯해요. 네, 이렇게 해서 쭉 내려갑니다. 보시는 것처럼 저기에 아 멋지네요. 2단행인데 중간에 구멍이 뻥 뚫린 거 절구처럼 정말 멋집니다. 이렇게 이것이 절구폭포입니다. 아 뭔가 잘 못됐나 봐요. 저 아래에 있는 것 같은데 위로 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용연폭포네요. 아, 평범한 물이 내려왔었는데 대협곡을 이루면서 이렇게 내려옵니다. 아, 중간에 저기에 구멍이 한 3개 정도 왼쪽에 있고요. 오른쪽에도 이렇게 있어요. 여기. 그건 이유는 모르겠고, 와, 수심이 엄청 깊어 보입니다. 수심 최소한 4, 5m는 되어 보입니다. 이것이 용연 폭포이고요. 저렇게 행선된 물이 이렇게 또 바위를 타고 내려옵니다. 내려와가지고 다시 아래로 이렇게 폭포를 또 행성해요. 이 높이도 한 거의 10m 될 듯 합니다. 수심이 엄청 깊은 듯 해요. 정말 멋지네요. 이것이 용연 폭포입니다. 주황산의 용연 폭포입니다. 2단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1단과 2단이 되어 있고, 2단에도 용서가 있고, 여기 또 1단에도 용서가 있습니다. 2단에는 동굴이 양쪽으로 있습니다. 두세 개씩. 아, 정말 멋지고 큽니다. 우람하고요. 용서의 깊이도 굉장히 깊어 보입니다. 여기는 거의 뭐 한 6, 7m 이상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살아생전에 한 번은 가봐야 할 아름다운 핵곡이 있는 주황산의 세 개의 폭포를 봤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